당시 상황이 블랙박스에 녹화됐다고 합니다. 볼까요? 하교 시간이라 그런지 학교 앞을 지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문제의 전봇대가 지금 쓰러지고 있는데 순식간에 완전히 쓰러져 버렸습니다. 바로 반대편엔 어린 학생들도 많고 사고 순간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나요? 때마침 차가 꽉 막힌 상태라서 아이들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고. 그 안에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은 안 다쳤어요. 다행히 차량 운전석 바로 앞으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쓰레기 지금 수거하는 트럭 한 대가 골목길을 빠져나오거든요. 그런데 높은 트럭이 늘어진 전선을 건드렸습니다. 결국 전선이 끊어지지 못하고 차량에 끌려가다가 전봇대가 쓰러진 겁니다. 무엇보다 다친 사람이 없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제보자는 시원하게 뚫린 자유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가던 검은색 차량이 트럭과 충돌을 했는데 어떡해요, 떨어졌어요. 이거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많이 놀라셨겠는데요? 진짜 무슨 영화의 특수효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일어나서 살짝 박은 것 같은데 차가 가벼워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구르시더라고요. 평생 이런 경험이 남의 일 같았는데 앞에서 일어나니까. 사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트럭을 보시면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순간 옆에 달리던 승용차가 급핸들 조작으로 차량이 흔들리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트럭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차로 변경하실 땐 한 번 더 주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긴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길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도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어디선가 어린 아이가 튀어나왔다가 차에 치일 뻔했습니다. 제보자가 순간적으로 잘 멈춰서긴 했는데 어땠나요? 그래서 한 3, 4분, 5분 정지한 상태로 많은 시간, 긴 시간 동안 갓길에다 많이 놀랐네요. 쉬고 그러고 운전을 했는데 아이들이라 개념이 기준이 안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과 차량 사이에 있어서 운전자가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른들은 도로에서 어린이에게 갓길에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경기도 화성입니다. 앞에 가는 트럭을 주목해 주십시오. 적재물을 실은 트럭이 4차로를 잘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트럭이 지금 뭔가를 들이받았습니다. 뭔가요? 검사 중 화살표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화살표를 피하지 않고 차선 변경도 차량이었네요. 그냥 쭉 가더라고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죠. 트럭의 브레이크 등이 공사 차량을 들이받는 순간 그때 들어왔네요. 졸음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막힘 없는 도로에서는 더욱 졸음운전에 조심하시고 집중하면서 운전해야겠습니다. 경상남도 창녕의 한 교차로 앞입니다. 제보자 옆으로 지금 차량 한 대가 보이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려는 바람에 제보자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어디가 좀 위태로워 보이는데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신호 대기로 정차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 갓길로 차를 세우는 모습인데요. 차에서 누가 내리는가 싶더니 운전자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차가 뒤로 가네요. 차에서 내려서 멀리서 어두워서 그런지 보니까는 일단 승려복을 입으셨던데 차를 잡으러 오시는 거 보니까는 좀 스님이시더라고요. 후방 카메라에 찍힌 영상입니다. 사고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 뒤로 가버립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진주가 차고 뛰어가는데 결국 중앙선을 넘어간 차량.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 술냄새가 진동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술을 많이 드셨구나. 만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차량을 후진교에 두고 내리는 바람에 뒤로 차가 밀려났습니다. 음주 후에 운전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이번 제보자는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블랙박스 영상을 틀어놓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수업일까요? 제가 학교 출근길에 큰 위험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서 학생들에게 좀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날도 어김없이 학교로 향하던 제보자. 그 뒤에 오던 한 트럭이 갑자기 역주행으로 추월을 시도하더니 그대로 쭉 달려갑니다. 아무리 시골길이라지만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트럭 때문에 마치 이 도로가 평범한 2차로로 보이기까지 하는 그 순간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계속 가네요.
그 차와 차 사이가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비껴 나가더라고요. 제 앞에 있는 가는 또 포터도 농장으로 들어가려고 좌회전을 딱 하는 거예요.